후에 타임 좀 가지시고요. 자, 가정법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72는 다 했고요. 73.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형태적으로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정리하겠습니다. 아, 의미를 먼저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의미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과거에 사실이 아닌 것을 과거에 그랬더라면 과거에 어땠을 텐데 입니다. 뭐 가정법 과거하고 해석은 비슷합니다. 텐데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형태적으로는 일단 뭐 종속절 먼저 표현하면 if 주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굵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뭐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면 이건 그냥 과거 완료라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정법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표현이 되고요. 뭐 블라블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절의 형태는 다시 주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ve pp 뭐 대표적인 형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같은 것들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같은 말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니까 A 문제는 지금 뭐냐? 가정법과 예, 뭐라고 합니까? 직설법이죠. 됐습니까? 지금 이거의 제목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뭐가 될 예정이다. 직설법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If you had taken my advice, you would not have regretted 하고 있죠. 왜냐면 regret의 뜻은 후회하다. 뜻이죠. 같은 표현을 뭐 regretted 대신에 여기에 regretted 지우고 쓸 수 있는 것은 you would not have been sorry.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You would not have been sorry. You would not have regretted. 해석하면 만약 네가 언제 과거에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너는 언제 과거에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죠. 과거에 충고 내 말대로 했으면 에휴 너 후회 안 했을 텐데 에휴 곧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고 because죠. because you 그렇죠. didn't take my advice you regretted 하면 되겠죠. didn't take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you regretted 너는 뭐 했다? 후회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if he had not lost his money Harry wouldn't have walked home. 그래서 그가 언제 과거에 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해리는 언제 과거에 집까지 걸어가지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because he lost his money, Harry walked home. 해석하면 그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해리는 집까지 걸어갔었다. 실상은 집까지 걸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뒤에 1,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 과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직설법 과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꿉니다. As she was busy yesterday, I didn't invite her. 그래서 그녀가 언제 과거인 어제 바빴기 때문에 나는 언제 과거에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해석부터 먼저 하면 만약 그녀가 언제 과거에 바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를 뭐 했었을 텐데 초대했었을 텐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f she hadn't been busy죠. if she 칸수로 hadn't 써야 되겠네요. hadn't been busy 바쁘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invited her.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여기다 head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invited. I would have invited her. 그녀를 초대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잠깐 정리해 보면요. 가정법 과거에, 아니 과거 완료에 not이 없으니까 직설법엔
낫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우드 낫이니까 여기는 낫이 없어졌고요. 여기도 낫이 있으니까 낫이 없어지고 있고요. 여기 낫이 있으니까 낫이 없어지고 있고요. 여기 낫이 없었으니까 낫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낫이 있었으니까 낫이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로 아래 말을 이용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십시오. If you had asked him, he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그가 네가 언제 과거에 그에게 그렇죠 요청했었더라면 좋겠죠. 뒤에 해석상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그에게 요청했으면 he would have gone with you. Would have pp니까 gone 안 되겠죠. Go went gone. 그래서 네가 과거에 그에게 요청했다면 그는 너와 함께 갔었을 텐데 as you didn't ask him, he didn't go with you. 네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가지 않았었다. He didn't go with you 되는 거죠. 직설법 과거로 바꾸니까 as because you didn't ask him, he didn't go with you. If you had asked him, he would have gone. Would have PP with you. Okay,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they wouldn't have won. 자, they wouldn't have won의 뜻은 그들이 언제 과거에 승리하지 못했었을 텐데 과거에 승리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완성시키면 if they hadn't trained hard, they wouldn't have won. Hadn't trained hard. 그래서 그들이 언제 과거에 열심히 연습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우승하지 못했을 텐데 as they trained hard, they won. 됐습니까? 네. 엄청 많은 게 없어지죠. 그대로 이겼다, 우승했다, 승리했다. As they trained hard. 그들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우승했어. Okay, if I hadn't forgotten your address.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에 너의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I could have sent you a gift. 그렇습니까? Have.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에 너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as I forgot your address, I couldn't, didn't send you a gift. 보내줄 수가 없었다. 과거에 보내줄 수가 없었다. 과거에 잊었기 때문에 안 잊었더라면 보냈었을 텐데. 그래서 gift는 선물이란 뜻도 있고 재능이란 뜻도 있으니까 같은 말은 talent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탤런트 탤런트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라고 그랬어요. 걔들은 액터 액트리스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원래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응원할 때 파이팅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한국 문화라든지 콩글리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아 한국 사람들 파이팅 하면은 싸우자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치얼업의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젊은 사람 중에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처럼 탤런트도 뭐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배우를 보고 탤런트라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오케이. 뭐 그거에도 뭐 백미러 이런 거 어른들이 많이 쓰죠. 백미러. 그렇죠. 백미러 이것도 콩글리시예요. 백미러가 뭔지는 알죠? 네. 네. 지금. 원래는 리어뷰 미러라고 해야 돼요. 백미러가 훨씬 낫네. 됐습니까? 리어 하면 뒤쪽, 뷰, 뭐, 보이는, 뒤쪽을 보는 거울,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만약 네가 나를 과거에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거에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완성시키면, if you had not인가요? Had not encouraged me, I 끝낼 수 없었을 테니까 I couldn't have did the work. Could not have 해야 되겠네요. 간수다. If you had not encouraged me. Encourage의 형태는 encouraged PP형이 돼야 되고요. Encourage 이상하게 썼네. R-A-G-E-D.
계속 이상하네. I couldn't가 좋을 것 같고요. Couldn't have finished. 아, could not have 해야 되네. 아이고 참. Finished the work.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어? Could have not? Could haven't냐? 조동사가 먼저죠. Couldn't가 먼저죠. Could have not은 본 적이 없습니다. Not on the beach. 조동사 뒤에 not 넣어야죠. Can swim not 아니잖아요. Can't swim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과거에 그 신발이 할인 중인 것을 몰랐더라면 나는 과거에 사지 않았었을 텐데. 그럼 산 거야 안 산 거야? 산 거예요. 됐습니까?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과거에 알았기 때문에 샀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석에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가정법은. 됐습니까? 네가 나를 격려해줬어 안 해줬어? 격려해줬어. 그래서 finish the work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단 말이야 과거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과거에 몰랐다면 안 샀을 텐데 알았기 때문에 샀다 라는 문장입니다. 완성시키면 if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wouldn't have bought them 하면 되겠네요. I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wouldn't have bought. 이번에는 위에는 하나도 안 줄였었으면 이번엔 다 줄였으라네요. Bought them. If I hadn't known the shoes were on sale, I wouldn't have bought them. But as I knew the shoes were on sale. I bought them. 됐습니다. 내가 과거에 알았었기 때문에 as I knew, I bought them. 과거에 샀다. 그 다음에 만약 너무 춥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수영하러 갔을 텐데 오늘 추웠어 안 추웠어? 추웠어요. 추웠단 말이야. 네. 수영하러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추워서 안 갔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hadn't been 아 할 수가 없네. had not been so cold I would have gone swimming today. 네. If it had not been so cold I would have gone swimming. 'As it was so cold, I didn't go swimming today.' 좋습니까? 가정법 아니다. It were 아니야. 오케이. 직설법이다. 방금한거. 만약 내가 에반을 보았다면 그의 휴대폰을 돌려줬을 텐데 라는 문장 할 차례네. 뭐야? 디즈니 플러스를 왜 자꾸 읽어? 디즈니 플러스.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오케이. 고민 중이시래? 제가 고민 중이야. 아, 네가 고민 중이야? 와, 지방 경제 사정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 요즘 뭐 많아 죽겠어. 뭐 웨이브도 해야 되고. 티빙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어. 프리미엄을 하고 있어. 유튜브. 프리미엄? 그게 뭔데?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고 있다. 아, 유튜브도 프리미엄 안 하면 광고도 보고 재밌던데. 별로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인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인도로 결제하면 돼요, 인도로. VPN 설정해갖고, 인도로 접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아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것도 막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뭐 불법적일까봐 알아. 불법적인 건 없어요. 여기. 우리 학원 쌤 이상한 사람이야.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불법은 아니야.
오케이. 만약 내가 언제 에반을 봤다면? 과거에 봤다면 내가 언제 돌려줬을 텐데? 과거에 내 스마트폰을 돌려줬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 if I had seen Evan, I would have his smartphone. Would have PP니까 PP형 returned his smart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 had seen Evan,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 As I didn't see Evan, I didn't return his smartphone.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일이야. 아이, 뭐 하나 자꾸 잘못 썼더니 자꾸 이상하지. Didn't 뒤엔 동사 원형.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만약 그녀가 숙제를 했다면 선생님이 그녀를 벌주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만약 그녀가 과거에 숙제를 했다면 if she had done her homework. 잠깐만요. 그 the teacher wouldn't have punished her. If she had done her homework, would have, wouldn't, 아이고, would have punished her. 벌 줬을 텐데가 되겠네. Wouldn't have punished her.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있었던 일. As. As she didn't do her homework, the teacher punished 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 파트는 고등학교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만약 실제 있었던 직설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긴 글 속에 들어있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들은 직설법으로 시제까지도 잘 챙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4. I wish 가정법.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I wish 라고 써 있습니다. I wished 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언젠데, 바라는 건 현재인데, 뒤에 이제 that은 보통 생략하고요. 뒤에 이제 과거 시제 형태들이 나오면 현재 뭐뭐 하기를 현재 바란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I wish 다음에 이제 that 나오고 주어 동사에 뭐 과거 완료처럼 생긴 거 뭐 would have pp 라든지 had pp 라든지 이렇게 들어있으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지금 바라는데 그게 과거에 뭐 있었던 일이나 또는 안 있었던 일 그런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IBC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는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I wish I owned a video recorder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owned 대신 쓸 수 있는 건 had겠죠. 그렇습니까? 예. have는 시제가 안 맞았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즘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는 잘 없겠죠. 그쵸? 요즘은 뭐가 다 해결해 줍니까? 그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주자. 비디오 레코드 뭐 따로 필요합니까? 감성이에요. 아, 감성입니까? 비디오 레코드가 무슨 감성이야? 또 몰라. 필카라면 또 몰라. 아, 이것도 다르죠. 아, 그렇습니까? 아,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충전이 되려나 모르겠네. 테이프는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테이프 필요 없다.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비디오 레코드를 소유하기를? 현재 비디오 레코드를 소유하기를. 그렇죠. 그래서 얘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I wish 가정법 과거. 뭐다? 과거라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바란다. 현재 가지고 있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I'm sorry that I don't have a video recorder. Don't own 해야 되겠네요. Don't own a video recorder.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언제 안 갖고 있다? 언제 안 갖고 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am sorry. 현재 유감스럽고 현재 아닌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워하는 거다. 오케이. 그다음에 I wish I had known the truth about Emma 하고 있죠.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알기를? 그렇죠. 과거에 알고 있었기를, 에마에 대한 진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바란다. 그때 몰랐단 얘기인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that I didn't know the truth about Emma.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I had known. 얘도 문법적으로 정리한 걸 쓰면 I wish 가정법 과거다. 과거 완료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계속 현재입니다.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닌 것을 지금 유감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갖고 있는 걸 지금 지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고요. 그때 몰라서 지금 좀 그래.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1번 2번은 가정법을 직설법 바꾸는 거였고요. 3번 4번은 직설법을 가정법 바꾸는 거네요. I'm sorry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그래서 언제 유감스럽다? 언제 공부 안 했다? 과거에 공부 안 했다. 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 과거에 안 했던 걸 지금 와서 후회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 먼저 문법적으로 쓰면 얘는 뭐 해야 된다?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들면 I wish I had studied hard in my school days. had 플러스 pp니까 pp요. I wish I had studied hard in my school day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 sorry I don't have a lot of time to travel the world. 그래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세계여행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세계여행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은 시간이 없음을 현재 sorry 하고 있다.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이죠. 세계여행할 시간이 없음 없는 걸 구한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얘는 I wish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지금 없어서 후회된다고 좀 유감 후회는 아니고 유감스럽다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I wish I had a lot of time to travel the world. 그러니까 오케이. 선생님 had인데요. had 플러스 pp라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지.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가정법 과거라는 거. had만 나오면 뭐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뭐 여기도 잠깐만 보면 뭐게 I wish I had studied 할 때 had랑 너무 얇게 나오나? 색깔이 안 보이네. 여기 head랑 I wish I had a lot of time to travel the world 할 때 head는 같은 녀석이 아니다는 거. 색깔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라는 같은 놈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 B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데 언제 그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잘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쓰면 문법적으로 I wish 가정법 과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I wish I were good at drawing. 그렇죠. I wish I were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설법 현재로 바꿨으면 I am sorry that I am not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아 참 얘 계속 I'm sorry만 나오는데 이거 I'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더라? I 그렇지 regret이었죠. I regret that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regret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떠오르는 게 얘가 누구 식구라는 거 혹시 생각 안 납니까? regret이 그 통 네 개 있잖아 네 개. 그렇죠. try 쪽이죠. 왜 try 쪽이죠? regret이 try 쪽이라는 얘기는 regret, 물론 regret이 대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regret이 to 부정사나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고요. 그러면 regret to do는 뭐였더라? 더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하게 될 것을 싫어한다 이런 의미라 했었습니다. 뭐뭐 아 뭐 하게 돼서 좀 그래 됐습니까? 아 하기 싫은데 투두 하게 돼서 싫어 유감스럽다 투두 하게 되어서 앞으로 하게 되어서 regret 한다였고요. regret doing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 라 했습니다. 그래서 remember forget하고 비슷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regret to do인지 regret doing인지 가지고 당연히 어떤 문제 내겠다? 내용 파악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엄마가 뭘 하라고 시켰는데 그게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건지 전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뻔하게 last night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I wish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이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I wish he had brought his laptop last night. 됐습니까? had pp니까 brought b-r-o-u-g-h-t I wish he had brought his laptop last night.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지난 과거인 어젯밤에 그가 뭐 했기를?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왔기를. 됐습니까? 네. 게이밍 노트북이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뭐 에일리언 웨어 이런 거 유명하잖아.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한 건 에일리언 웨어죠. 에일리언 웨어. 노트북 하나에 한 300만원씩 할 겁니다. 그래픽카드 겁나 비싼 거 들어있고 그러니까 배그도 잘 돌아가네. 노트북에 배그 돌아가는 거 봤어요? 그래요. 노트북에 배그 안 들어갈 거야 아마. 하도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죠. 역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됐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눈 반짝반짝거리는 애들 있다니까. 아, 노트북에서 배그가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한 300만원짜리 노트북 산다. 아니면 뭐 이런 거 달아도 되잖아. eGPU 이런 거 달아도 되잖아. eGPU. External Graphic Processor Unit. 그 이제 뭐야 그 일단 케이스만 한 50만원 정도 할 거고 안에 넣는 그래픽 카드 한 100 몇만원짜리 이렇게 넣으면 노트북에 연결했어도 잘 돌아가요. 별 쓸데없는 걸 다 알고 있죠. 지가 하려고 그랬나봐요. 나? 형님 관심 많았던가봐요. 나? 네. 내가 뭐 관심 없는 게 어디 있겠냐. 쓸데없는 건 이 세상 돈 버는 거 빼고 다 관심만 있어. 됐습니까? 돈 버는 데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직설법 해봐야죠. 네. 그럼 I regret that he didn't bring his laptop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응용해 볼까? 그러면 이제 I wish he had brought his laptop last night. I regret that he didn't bring his laptop last night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regret이 이렇게 대절도 가질 수 있지만 그쵸 딴 걸 가질 수도 있잖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브링잉이야 투 브링이야? 브링잉. 에이 재미없다. 이렇게 해도 갔잖아. 네. 일단 여기는 날 텐데. 아. 그쵸. 그럼 여기 뭘까? 아이 재미없다. 이거 I regret he's not bringing his laptop last night.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재미.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I regret he's not bringing his laptop last night.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뭐
어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몇 가지 문법적인 걸 섞어 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regret 뒤에 목적으로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올 수 있는데, 근데 언제 일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이니까 regret은 ing 형태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doing의 not known 뭐다? not doing이다. 근데 내가 안 한 게 아니잖아. 그가 안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his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뭘 써도 돼요? him.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상 소유격인데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어휘가 하나 갑자기 어젯밤에 꿈에 생각나갖고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onsider에 대한 뭐 consider 하면 뭐가 이렇게 머리에서 딸려 나옵니까? 고려하다. 그 뜻은 그래, 고려하다고. 그럼 당연히 딸려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네 가지 통 중에 어디 들어있어? enjoy죠. 그렇죠. consider doing. 목적어 doing만 가진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될 거는 얘가 형용사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휘 공부하면서 이거 만나본 친구 있을 텐데 considerate, considerable. 오케이.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이 자리에 considerate가 들어가는 게 맞냐, considerable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considerate. 아, 지금 얘들 이제 왜 이제 이 얘기 하고 있냐. 다 consider의 형용사형입니다. 근데 considerate의 뜻은 사려 깊은, 배려하는, 생각해주는 이런 뜻이고요. considerable은 생뚱맞게 상당한 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대단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둘이. 얘는 사려 깊은이고요. 얘는 상당한. 그건 무슨 amount of 뭐니까? 상당한 돈의 considerable amount of money겠죠. 무슨 뜻이야? 상당한 양의 돈. 그렇습니까? 여기 considerate를 넣으면 사려 깊은 양의 돈입니다. 돈이 무슨 사려 깊어.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어휘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언제 바란, 일단 현재 바라네요. 그쵸? 그럼 뭐 나의 새로운 룸메이트들을 뭐 만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만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 현재. 현재 만나기를, 여기 new잖아, n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면 I wish I met my new classmates. 하면 되겠죠. 아, roommates 참. 됐습니까? I wish I met my new roommates. 나는 새로운 방친구를 만나기를, 언제 만나기를 언제 바란다? 여기를 현재 바라는데 현재 만날 수가 없어요. 없는 뭐 이상한 상황이네요. 뭔지 몰라도. 됐습니까? 룸메를 못 만나는 상황에서 지금 못 만나고 나는 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다. 그래서 얘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가정법 과거라는 거 맞습니까? 예,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명확합니다. 내가 그녀와 더 자주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데요. 언제 말한다? 언제 말한다? 언제 더 자주 말하기를? 언제 그렇죠. 현재 더 자주 말을 하기를, 그녀와 말할 기회가 현재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I wish I could 좋겠네요. I could talk with her more often.
여기 수가 보이네요. I wish I could talk with her more often. 좀 이따가 일괄적으로 1, 2, 3 해놓고 나서 직설법도 해봅시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파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죠. 그러면 여기 문법적으로 먼저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 wish we had more time in Paris then. 됐습니까? Had. 자,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서소형 문제 많이 나와요. 헤드 헤드를 할 줄이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이 똑같이 생긴 헤드지만 다른 녀석이죠. 얘는 조동사고요. 과거 완료를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얘는 본동사인데 헤드 플러스 PP 형태에 맞춰서 온 거죠. 헤드 헤드 more tim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ten. 요 t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당연히 at that time이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가 어제 그렇게나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뭐 어제라는 말을 보는 순간 벌써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면 I wish he hadn't spent so much money yesterday. Hadn't spent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talk with her more often은 my regret. I regret I can't, can't talk with her more often.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못해서 유감이다? 현재 못해서 유감이다. I'm sorry that I can't talk with her more often.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파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을 이제 직설법으로 바꾸면 I'm sorry 해볼까요 이번에? I'm sorry that we didn't have more time in Paris than I'm sorry that we didn't have more time. 시간이 더 없었어서 과거에 없어서 지금 유감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I'm sorry 하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he spent so much money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유감이다? 언제 유감이다? 그가 언제 썼다? 과거에 그렇게 어제 돈을 많이 써서 유감이야. 나는 그가 어제 안 썼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뭐 이런 식의 바램, 이런 식의 바램 있죠. 뭐 내 학창 시절에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속담 뭐가 떠오릅니까? It's no use. Crying over 아 무슨 뜻이에요? 엎질러진 물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뭐 또 글을 읽으래요. 이 글에서. 그렇죠. 이 글에서 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근데 봤더니 거기 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잔뜩 있어. 됐습니까? 그럼 이거죠.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그러니까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no use다. 소용없다.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와 뭐 서술형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속담과 연결시키는 문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이탈리아를 언제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이거. 그렇죠. 현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뭐 I wish I 수 보이죠. 말할 수 could speak Italian. 그러니까 now 이런 거 써도 상관없고요. I wish I could speak Italian.
I'm sorry. I can't speak Italian.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그 차를 언제 안 샀으면 좋겠어. 그쵸. 아, 그때 그 내 샀어. 그래서 I wish he hadn't bought the car. 10 이러면 넣어도 되겠죠. I wish he hadn't bought the car.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I'm sorry he bought the car. 오케이. 그래서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그가 언제 샀다? 과거에 샀다.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을 보고 뭐라 그러고 뭐고 되시고 뭐 안 되시죠? 겁 맞는 듯이 아니죠. 그쵸? 겁 맞는 I'm sorry it. 나는 이런 건 본 적 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나 그것 때문에 어? 유감스러워. 그쵸? 그럼 이 that을 보고 아이고야 부사절을 이끄는 that이다.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 아니구나. 됐습니까? 대세 여덟 가지 종류 중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부사절을 이끌 때도 주로 명사절을 이끌지만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 이건 해석상 얘 대신에 뭐 들어가는 게 더 나아. I'm sorry because he bought the car. 나는 유감이다. 그가 그 차를 샀었기 때문에. Because 대신 on that을 보고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 하면 이제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친구, 밉상인 친구 하나씩 떠오르죠. 그쵸? 지가 선생인 것처럼. as if she 언제 선생인 것처럼 현 지금 선생인 것처럼 지금 말한다. She's talking as if she were a teach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As if she were a teacher.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현재 선생이야 아니야. 현재 선생이 아닌데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이 저런. 야, 니들 청소 안 하고 가면 어떡해? 청소해야지. 착한 애인데 그치 따지고. 그치. 규현이 같은 친구인데. 그쵸.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동희 같은 애들이 에헤헤헤 하면서 치는 걸로. 아닌가? 동희도 같이 옆에 빗자루 들고 있어? 저는 얌전히 가도. 아. 뭐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없이. 그쵸. 의외인데? 오케이. 그래서 as if도 똑같이 as if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면 지금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이라 했고요. as if 과거 완료는 과거의 당시에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 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s if가 앞에 주절이 먼저 나오고요. as if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as if 과거 가정법 과거가 사용되면 여기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되겠다. 앞에 주절은 당연히 현재 시제라 해야 되겠죠. 현재 뭐뭐 한다. 현재 뭐뭐가 아니면서 맞는 것처럼 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면 이 앞에 주절의 시제는 과거겠죠. 과거에 뭐뭐 했다.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네. 진짜 그런지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뭐 먼저 보기를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She isn't my sister but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 라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언제 my sister가 아니다? 언제 my sister가 아니다. But she speaks. 그녀가 언제 말한다? 언제 말한다. 마치 언제 my sister인 것처럼? 네. 네.
이거 쳐다보고 과거에 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란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현재 마치 나의 시스터인 것처럼 현재 말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들이 보입니까? 현재 시제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Kate is a singer. Kate가 무슨 시제 가수가 아니다? 현재 시제 가수가 아니다. But she sings. 그녀가 무슨 시제 노래한다? 현재 시제 노래한다. 그러면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가 올 거고 as if she were a singer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뭘까? 이거 뭐 인척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칭찬하는 걸까? 이 칭찬이죠 이거. 됐습니까? 와 가수처럼 노래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드네요. 주드 didn't visit London. 자 주드가 무슨 시제에 런던에 방문 안 했어? 그렇죠. 바오에 런던 안 가봤죠. 네. 그렇습니까? But he talks. 그러나 그가 뭐한 무슨 시제 말한다? 시제 말한다. 그럼 as if he had visited London.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안 했는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이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여기는 무슨 시제다? 형태상으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안 했는데 과거에 했는 것처럼 뭐 말은 현재 하네요 여기. 그 다음에 he doesn't eat cucumbers. 그래서 그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이를 먹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먼저 문법적으로 하면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겠죠. 그러면 그가 뭐 한다? 현재 행동하죠. 마치 현재 뭐 하는 것처럼 오이를 먹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 as if he ate cucumbers. 그렇죠. 이렇게 하면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지금 안 먹는데 지금 먹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마치 먹었었던 것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May I proceed? 오케이. 됐죠?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오케이. B.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가정법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n fact, he is smart. 사실은 그가 무슨 시제? 똑똑하대죠. 네. 그래서 he talks as if he were not smart.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 말한다? 무슨 시제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시제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말한다. 됐습니까? 1+1이 뭐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너 혹시 알아? 유딩들 상대할 때 이러면 좋죠. 야, 너 1+1이 뭔지 알아? 2죠? 우와, 나 몰랐는데. 되게 똑똑하다. 얼마나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fact, he didn't watch the movie. 사실은 그는 무슨 시제의 영화를 안 봤어? 현재 시제. 과거 영화를 안 봤죠. 네. 그렇죠? 그럼 그가 현재 말하는데 언제 영화를 봤던 것처럼? 과거를 봤던 것처럼 완성시키면 he talks as if he had watched the movie 하면 되겠죠. As if he had watch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fact, she is a police officer. 그래서 사실은 그녀가 무슨 시제 경찰이 아니야?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그녀가 현재 행동한다. 마치 언제 경찰인 것처럼? 현재 경찰인 것처럼 She acts as if she were a police officer. 안 되겠죠. (웃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마치 언제 독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현재 독일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뭐? 과거 해야 되니까 he talks as if he were
젊은이죠, 그쵸? 젊은이. Made in? 코리아. 정신 차리시고요.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아, 그래요? 젊은이. 젊은이. 그래. 아, 역시, 역시. 뭐, 역시, 역시야.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지. 어? 우리가 게르마니 민족이라 그래. 게르만 민족이라 그래. 게르만족. 어떤 민족이라고? 게르만족. 독일인데 게르만족이죠. 그쵸? 어떤 족? 어떤 피플? 게르만 피플. 게르만 피플. 저먼. 됐습니까? 이게 코리언이야. 됐습니까? 네. 어이, 젊은이. 는 나라 이름이야. 잘 모르겠으면 TV 광고에 BMW나 벤츠 광고할 때 뭐라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Made in Germany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냥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언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언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she acts as if she were rich. 주식 해야지 그러면. 영 앤 리치. 비트코인? 비트코인 1코인에 한 8천만원 하나? 모르겠다.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딱 들어가면 되죠. 떨어졌으면. 네. 그쵸? 1비트코인씩 안 사도 돼. 0.01코인 사도 돼. 내가 못 사요. 어. 한 800만원 있으면 되겠나? 80만원? 0.01이면 오케이. 0.01, 0.01도 되나 모르겠다. 0.1 되나 모르겠다. 패트릭은 마치 선생님처럼 언제 행동한다? 언제 선생인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그러면 뭐 누가다부터 만들면? 패트릭 act if he were a teacher. 선생님은 입으면 안 되지 뭐. Patrick acts as if he were a teacher. 됐습니까? 네. 그는 마치 자신이 과거의 건축가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행동하는 것 시제는? 현재니까 she acts as if she had been an architect. She acts as if she had been an architect.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건물 좀 지어봤잖아 말면서. 내가 왕년엔 말이지 말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그 뭐야 그 삼성 갤러리에서 전시회 했던 것처럼. 왜 뭐 알아? 마치 이제 뉴욕 대학에 연수를 갔다 왔던 것처럼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거죠. 네, 뭐 알아요? 관심 없잖아. 네. 그렇죠? 쓸데없는 관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번에는 without buffer고요. 됐습니까? 얘는 이제 without이나 buffer는 구다 절이다 구라 그랬어. 구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뉘는데 어디를 쳐다봐야지 가정법 과거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있냐면 주절 부분 누가 다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가 되기도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if it were not for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이거 소수형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바꿨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 소수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without이나 before가 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의 과거형이나 또는 head pp가 안 들어있어. before 부분 without 부분에는 그럼 뒤에를 쳐다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인지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안 맞은 말을 써라. 일단은 이제 뭐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without 또는 before를 안 썼죠. 네. 그렇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school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알람 시계가 없었다면 과거에 알람 시계가 없었다면 너는 언제 학교에 지각했을 수도 있겠다. 과거에 학교에 지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뭐다? Without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the school. late for school. 뭐 before 해도 되고요. Without the alarm. 이 문장을 봤을 때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알람이 없었다면 과거에 늦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위에 문장이 없는 상태라면 이 부분이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주어 동사도 없는데. 됐습니까? 얘를 보고 한다니까. 됐습니까? 조동사 have pp니까 조동사 have pp 우리가 앞에서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했던 형태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 지금은 문제가 쉬워. 얘를 이렇게 바꾸라 했으니까. 근데 without the alarm you might have been late for school 였으면 if it were not for가 아니고 if it had not been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enough rain, all plants would die. 그래서 언제 충분한 비가 없다면? 현재 충분한 비가 없다면 모든 식물들이 언제 죽을 텐데? 언제 죽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쳐다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정리했었고 넣으면 된다? 가정법 과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답은 쉽습니다. 두 칸이니까 이번엔 뭐? Buffer enough rain, or plants would die. 언제 죽을 텐데? 현재 죽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문제를 거꾸로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 overcome 뭐든가요? 극복하다죠. 그 다음에 fear는 공포죠. 두려움. 그렇죠. 여기는 might not overcome이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럼 without our hard work. 뭐 우리들의 뭐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이 뭐 현재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 뒤에 쳐다봤더니 언제 없다면이야? 과거에 없었다면이죠. 우리들의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면 we couldn't have succeeded. 우리는 언제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 실상을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성공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없었, 우리의 하드워크가 없었으면 we couldn't have succeeded.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었을 텐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칸이 이렇게 막 나, 이렇게 칸 돼 있으면 누가 못 맞춥니까? 바보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our hard work, we couldn't have succeed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fore her family, 뭐 그녀의 가족이 현재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근데 Emily might not overcome her fear. 그래서 에밀리가 언제 그녀의 공포를 현재 그녀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다. 못했을 수도 있다. 오케이. 아, 참 문법적으로 정리를 안 썼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그녀의 가족이 현재 없다면 하고 싶으면 if it were not for her family, Emily might not her fear. 여기 핑크는 뭐라느냐? 마이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생긴 거 이런 부분들 생긴 걸 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더라. 내가 그 조사 아, 내가 조사해오라는 얘기 안 했었나? 알겠습니다. 좀 이따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그가 없다면인데 현재 없다면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다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합에 졌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졌을 것이다요? 과거에 졌을 것이다죠. 네. 그럼 여기다 문법적인 거 먼저 쓰면 과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졌다 지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 누구 덕분에? 그 덕분에. 그 남자 덕분에 과거에 안 졌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다면 without him we could have lost the game. 그렇죠. We could have lost the game 또는 might have lost the game.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입장에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뭘 보고 내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했다라는 것도 됐습니까? We could have lost. We might have lost the game. 그 다음에 그 돈이 언제 없다면 뒤로 가야 되겠네요. 나는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래? 그렇죠. 언제 살 수 없을 것이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못 살 거다. 그러면 언제 돈이 없다면? 현재 돈이 없다면 현재 못 살 거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without the money, I couldn't gift for my mom. Can't 하면 절대로 안 되죠. Couldn't죠. I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3분까지 다 if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가 현재 없다면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었다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담배를 끊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끊지 못했을 것이다요? 과거에 끊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에 끊었어? 과거에 못 끊었어? 끊었어요. 과거에 끊었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 얘는 if로 시작을 해서 안 했구나. 그래서 if had not been for her advice I couldn't have quit stop smoking. 아 그죠. couldn't have stopped couldn't have stopped 또는 뭐 quit에 3단별씩 quit이니까 I couldn't have quit smoking stopped smoking 됐습니까? 여기에 if it were not for야, if it had not been for야, if it had not been for 우리가 정리했듯이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언제 없다면이었더라? 과거에 없었다면이니까 without him we could have lost the game은 같은 표현이 if we had not been for him we could have lost the gam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현재 없다면 나는 현재 못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if it were the money I couldn't buy the gift for my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니 도움이 언제 없다면일까? 나는 내 숙제를 할 수 없다. 나 언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못한다. 현재 못한다죠. 문법적인 거 먼저 하면 과정법 과거죠. 오케이. 밑에 것도 먼저 정리합시다. 그 소방관이 없었다면 뭐 벌써 해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과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너의 도움이 현재 없다면 이걸 동사 필요 없이 하는 방법이 without your help 그러니까 help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나는 현재 현재 못 할 것이다니까 I couldn't do my homework.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건 무슨 시제 할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현재 시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현재 시제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뭐 덕분에? 이 저음 덕분에. 됐습니까? 너의 저음 덕분에 현재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인 거죠.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못 할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의미를 if로 시작하는 같은 의미도 좀 이따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같은 의미를 해도 되겠죠. 뭐 t 해도 되고 아니면 뭐 b 해도 되는데. 그치? 뭐 네. t로 하지 뭐. 이 정도 되면 눈치챘지 않냐? 이 정도 되면 뭐 할 건지, 여기서 뭐 할 건지 눈치챘지 않냐? t로 시작하는 뭐 해도 되고 b로 시작하는 뭐 해도 되잖아. 칠 때가 됐는데.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without the firefighter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 죽었을 것이다니까 they would have they 뭐 할까? 나 뭐 할까? 다이드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이거? 이거 데드? 뭐 할래? 워킹 데드. 다이드.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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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까? 데드 피쉬. 데드 피쉬. 저 뭐지? 그럼 데드는 뭔데? 데드는 여기 들어갈 자리 자격이 되나? 여기 이게 되나 안 되나? 네. 안 되네. 지금 내가 데드가 뭐인 걸 증명했어? 형용사. 형용사인 걸 증명했잖아. 그럼 would have 뒤에 형용사 오냐? would have happy냐? 아니요. 근데 가이드. 됐습니까? 동사에 PP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퍼하라 그랬어요? 뭐 버퍼로 바꿔주면 되지 뭐. But for the firefighter, they would have died. 난 dead를 꼭 쓰고 싶은데요?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네. 어떻게 하면 될까? Would have been dead. 이래도 되겠지. 됐습니까? They would have been dead. They would have died. 됐습니까? dead 꼭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뭐 이걸로 시작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T나 또는 B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좀 되돌아가서 Without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는 if it were not for, 그렇죠. were not for your help. 자, 여기에 고민은 뭐가 올까 뭐가 올까 둘 중에 하나죠. If it were not for일지 아니면 if it had not been for,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couldn't do 했잖아. 됐습니까? 현재 할 수 없을 텐데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니까 if, 아이고 it인데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Thanks to your help, thanks to your help, I can do my homework. 그럼 뭐 이거는 뭐겠어요? Because of your 안 속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뭐겠어요. I can do my homework. 그래서 여기에 without 가정법 과거니까 됐습니까? 네. Thanks to 또는 because of 직설법 현재고요. 여기 not 있으니까 not 없어졌죠. 현재 너의 도움이 없으면 현재란 말 왜 붙일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현재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현재 할 수 없을 텐데.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my homework. 똑같이 얘는 가정법 과거를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직설법. 얘가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직설법 현재.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뭐 쓰다 말았다고 뭐 다 안 써도 됩니다. 나 같으면 여기다 thanks to meet에다가 그냥 관로하고 before 쓰면 되겠죠. 뭐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would have died 이렇게 생겼으니까 if the firefighter they would have died. 오케이, 이건 뭐 뻔하죠? 그래서 뭐 They didn't die. 그렇죠. They didn't die.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 would 과거에 죽었을 텐데 과거에 죽지 않았다. 뭐 얘 대신에 S로 시작하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They saved. 근데 얘 뭐 구해줬습니까? saved 쓰고 싶어? day가 save 한 거야? save 당한 거야? save 당한 거야. day survived. day survived. 그들이 뭐 했다? 생존했다.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신기해. 고등학생님이 서바이브 정도는 알아야지. 생존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으면 지금 좀 서바이브는 만나봤어야죠. 만나봤죠? 서바이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하면 뭐 생각나요? 과거랑 현재가 섞여요. 과거에 뭐 했더라면 지금 텐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뭐 앞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텐데 하는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와 형 섞여 있는 거. 이런 게 혼합가정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이. 아니지. 거기에 과거에 안 했는데 지금 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이런 거 할 때는 as if 가정법 과거인 거고. 아, 참 과거 완료인 거고 참.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뭐뭐인 것처럼 한다면 그냥 가정법 과거인 거고. 정보를 주잖아.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예를 들어 정보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In fact, she isn't an architect. 어? 사실은 그녀는 무슨 시제 아키텍트가 아니다. 현재 시제. 그럼 지금 행동한다. 지금 아키텍트인 것처럼 하면 she acts as if she were an architect. 오케이. 아니면 in fact, she wasn't an architect였어. 사실은 그녀가 무슨 시대의 건축가가 아니래. 과거 시대의 건축가. 그럼 그녀가 지금 행동한다. 과거의 건축가였던 것처럼 할 때는 she acts as if she had been an architect. 그건 혼합가정법 아니야. 됐습니까? 가정법이 하나밖에 없어. 가정법이 다 동사가 두 번씩 나와. 거의. 일단 제일 먼저 배운 거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뭐뭐라면 이란 부분 주어동사 있고 현재 뭐뭐 할 텐데 부분도 주어동사 있잖아.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란 부분에 주어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주어동사 또 나오잖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if라는. 그치? 그리고 이제 without 같은 경우에는 주어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다시 주어동사 두 번 나오는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그치? 근데 as if는 그게 아니야. 주어 동사는 두 번 물론 나와. 근데 행동을 현재 한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한, 그러니까 규현이가 궁금한 건 이런 게 가능한가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as if. 이런 거 가능해. 그거 언제 행동했다? 과거에 행동했다. 언제 건축가인 것처럼? 과거에 건축가인 것처럼. 됐습니까? 이거는 뭐는 안 되느냐?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지. 이건 절대로 안 되겠지. 그럼 이거는 언제 행동한 거야? 과거에 행동했어. 언제 건축가인 것처럼 행동했다냐. 지금 건축가인 것처럼 현재 행동했다. 이건 안 되겠지. 시제일치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잠깐 행동하다 간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딴 사람도 궁금한 게 없습니까? 바로 막 제가 막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설명 다 했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s it didn't rain yesterday, I'm watering the flowers now. 그래서 언제 비가 안 내렸어? 과거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물을 주고 있어? 언제 물을 주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밑에 안 쳐다보고 그럼 이걸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만약이란 말로 시작해서 만약 어제 비가 내렸던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 어제 비가 내렸었더라면 그럼 어제 비가 내렸어 안 내렸어? 안 내렸어요. 이 해석 밑에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문법적 정리.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야죠. 이거. 과거에 비가 안 내렸는데 내렸더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쵸? 그러면 난 지금 꽃에 물을 주는 중이 아닐 텐데는 이거는 현재. 가정법 현재죠. 그래서 뭐 이거 과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if it 누구였어? 누구였어? had rained yesterday. Wouldn't be watering the flowers now.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에 뭐라고 정리했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 그래서 현재 주는 중이 아닐 텐데. 됐습니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the, 잠깐만. As the driver wasn't careful last night, she is in hospital now.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어젯밤에, 과거인 어젯밤에 조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녀가 언제 병원에 있다? 현재 병원에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조심했었더라면 지금 병원에 없을 텐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완성시키면
If the driver had been careful last night, she would not be in hospital now. Mm. 됐습니까? 그래서 would not be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고 그 다음에 had been careful은 가정법 과거 완료. 어젯밤에 조심했으면 지금 병원에 없을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 didn't take a Spanish in high school, I can't understand Spanish now.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스페인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스페인어 수업을 듣지 않아서 나는 언제 이해를 못한다? 현재 이해를 못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뭐 좀 이상하게 되겠죠. 어 스페니쉬가 도대체 뭐야? 오케이. 어쨌든 일단 If I had a Spanish class in high school, I could understand Spanish now. Could 뒤에 understand라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could understand는 가정법 과거고 If I had taken had plus pp 썼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에 안 들어서 현재 이해 못한다. 됐습니까? 과거에 들었더라면 If I had taken a Spanish class in high school, I could understand. 현재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긴 클래스나 레슨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didn't take your advice then, I'm not satisfied now. 그래서 내가 언제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서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과거에 받아들였다면 현재 만족할 텐데 만들어야 될 거고 If I had taken your advice, I would be satisfied now. would 뒤에 동사의 원형.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would be satisfied now. 여기엔 then이 있고 여기 now가 있죠. 그때 지금 then은 과거 시제 at that time이니까 과거. 자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무슨 시제에 나섰다면 과거 시제에 나섰다면 언제 비행기 탈 수 있을 텐데 지금 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if she had left home earlier, she could catch the plane now. 좀 이따가 because로 또는 as로 시작하는 말 뭐 내 문제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뭐 간단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언제 음악을 전공했다면 과거의 음악을 전공했다면 나는 언제 작곡가일 텐데 지금 현재 작곡가일 텐데 그래서 if I had If I had majored in music, I would be a composer now. I might be a composer now. I could be a composer now. Okay, 그래서 study music 아니에요? Study 쓴다면? Study in music입니까? 아니요. Okay, 그래서 뭐뭐를 전공하다 major in. Major. Major in. M-A-J-O-R. 어? Major 선생님 이런 뜻 아니에요? 얘기할 건 뭐? Major가 이제 그런 뜻일 때는 반대말이 minor죠. 그럼 이때 major 무슨 뜻인데? 다수의 또는 주된 마이너는 소수의 주된 부차적인
부대니 어딨어. 이런 뜻도 있고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를 전공하다 할 때는 내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major in. If I had majored in music, I would be a composer n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언제 아침 식사를 했다면? 과거에 아침 식사를 했다면 언제 배 안 고플 텐데 지금 현재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완성하면 If I had had 해보자 그치 If I had had breakfast I would not be hungry now 뭐, If I had eaten 해도 되겠고요 If I eaten breakfast, I would not be hungry now. Had, had 할 일이 또 생겼네요. 좋아한다니까. Had, had 할 일 만들게. 문제 내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 내가 어제 더 일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yesterday, I would not feel tired now. 뭐 be 해도 상관없겠고요 would not be tired now 됐습니까? 네 아 참 그거 아까 한다고 그래도 관하고 지나갔구나 아이씨 이 닭대가리 자 일단 같은 문장 4개 하고 나서 선생님이 깜빡하고 했는 거 자 그래서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그럼 이거 이제 as As she didn't leave home earlier, she couldn't catch. 뭘래? Can't catch the plane now. 됐습니까? 네. 언제 안 떠나서? 과거에 일찍 안 떠나서 언제 못 타? 현재 못 한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 didn't major in music, I am not a composer now. Composer now. 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전공 안 해서? 전공 안 해서 언제 컴포저 아니다? 현재 컴포저가 아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didn't have breakfast, I am hungry now. 중이 문제 아닌가요? 됐습니까? 그 말이 이렇게 쉬운 거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내가 과거에 아침 안 먹어서 현재 배가 고프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didn't go to bed earlier yesterday, I feel tired now.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일찍 자러 안 가서 과거에 더 일찍 자러 안 가서 현재 피곤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혼합가정법이다. 됐습니까? 참 그리고 잠깐만 without으로 잠깐 가서요. without에 내가 빠트려먹은 게 있었어. 지난 시간에 했어? 왜 너 쓸 건데? 아 보시잖아. 쌤 저한테 보내주고 수업 시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였더라? 무슨 뜻이었더라? 언제 뭐뭐가 없다면이지 이거? If we were not 현재 뭐뭐가 현재 없다면이죠? 오케이 뭐 연애 편지 많이 쓰겠죠. If it were not for her, I couldn't live. If it were not for you, without you, I couldn't live. 그니까 뭐뭐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 하면 될까? 한국인들은 If it were not for 김치, 아, 김치 없어요. I couldn't eat, I couldn't live. 김치 없이 어. 못 살아, 오늘 못 살아. 그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변형. 변형.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키겠대요. 네?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냐? were it not for her.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were it not for her.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갑자기 등 만나면 이게 뭐야? 이랬죠? were it not for her. were it not for her. without her. I could leave. 근데 추측은 충분히 될 거야. 이걸 열심히 공부했으면 갑자기 얘를 만나도 대충 이런 뜻일 것 같다. 대충 하면 근데 얘를 대충 하면 얘도 뭐 더 안 되겠죠. 나는 열심히 공부. 됐습니까? 어린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어의 도치랑 조금 다르다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프로 대체하는 거 나오고 뭐 위다웃이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이번엔 과거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if it had not been for her, I couldn't have lived. 과거에 그녀가 없었으면 과거에 못 살았었을 텐데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일단 이제 head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Had it not been for her, 됐습니까? Had it not been for her. Had it not been for her. Had it not been for her. 저 입이 공부하도록 열심히 하네요. 어? 그럼 이거 뭐 but for her 그대로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만날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 좋아하고 여러분들 짜증나고 됐습니까? 그 얘기도에 그게 빠져 있어서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할 거라서 네. 1학기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혼합과정법 했고 아 덜 했네. 네. 아 이거 했나? 네. 아,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지? 만약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if I had studied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거에 안 했는데 한 척 해야 되니까 had p니까 had studied last night. hard까지 넣어야 되겠죠 열심히 hard last night. 그럼 언제 받을 텐데? I would get a good mark today. If I had PP, had if 뒤에 had PP니까 여기는 과거에 안 했는데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 상상해 보는 거고 여기는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으니까 지금 받을 텐데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 거잖아 지금 끝나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그가 지난달에 팔이 안 부러졌다면 지금 농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if he hadn't 아이고야 hadn't 뭐 팔인데요 his arm broken his arm he could play basketball now play top basketball입니까?
언제부터 basketball이 악기가 됐나요? If we hadn't broken his arm, he could play basketball now. 얘를 뭐 as 해보면 as he. He broke his arm. He can't play basketball. If he hadn't broken his arm. 그럼 못 빠뜨린 거 없죠? 네. 됐습니까? 네. You get it? 네. 오케이. 네. Yep.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예. 농구공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어? 농구공. 농구공은 뭐? 그러니까 배스켓볼이나 베이스볼처럼 네. 구기 종목 뒤에 볼로 끝나는 건데 그 종목의 공을 뭐라고 불러요? 베이스볼, 배스켓볼. 어, 베이스볼. 캐치 더 배스켓볼. 진짜요? 응. 근데 배드민턴 공은 그러면? 셔틀콕. 안 속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테니스 공은? 몰라요. 테니스 볼. 왜 이렇게 어려워? 배구는? 배구 공은? 발리볼.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 끝났으니까 워크북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특수고문. 진도 나가요? 예. 네. 나가야지. 뭐 할 줄 알았어. 덜 풀어가면 자, 생략. 생략. 설명. 생략. 자, 생략은 설명은 무지하게 빨리 끝난다 그랬어. 그리고 무지하게 무지하게 문제. 문제는 무지하게 왜 이렇게 틀리냐 이 말입니다. 어려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략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이제 곧 그 빨간 책이란다 까만 책 할 건데 빨간 책은 우리가 옛날에 뭐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어? 빨간 책이요? 그쵸, 리더스 뱅크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죠. 좋아. 아,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잘 안 해, 그래. 내가 도대체 여기 선생이나 작자가 여기 도대체 왜 밑줄을 꺼놨을까? 뭐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 좋아할 줄 알았어. 그거 그렇게 힘들었나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같으면 재밌잖아. 틀리면 혼나잖아요. 틀리면 선생님이 잔소리 같아. 이것도 못해. 아, 진짜 선생님 나쁘다. 그러니까요. 아, 모를 수도 있지. 학생들이 배우러 왔는데, 맞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쵸. 뭐, 한 10번, 15번 얘기해줘야 돼. 똑같은 얘기, 그치? 뻔한데, 그치? 뭐, 엔드 뒤에 내가 뭐 이런 표시해서 엔드 뒤에 뭐 이런 표시 막 해, 그치? 뻔한 거 아니야? 그치? 엔드 뒤에 내가 이런 표시했어. 그건 뭐겠어? 뒤에 무슨 뭐 그래 생략이지 뭐겠어. 뭐 뻔한 거 아니야? 이제? ing에다 밑줄 껐어. 뭐 to도에 밑줄 껐어. that에 밑줄 껐어. which에 밑줄 껐어. what에 밑줄 껐어. 네. 뻔한 거 아니야? 뭐 survived에다가 밑줄 껐어. 그치? 네. 뻔한 거 아니야? 얘는 왜 여기 꼬라지냐 이거지 뭐. 왜 서바이빙도 아니고 서바이브도 아니고 서바이브드도 아니고 서바이브드냐 왜 여기는. 알겠습니까? 네. 각자 그 이제 문법 제목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 자리에 분사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ing 형태의 분사가 와야 됩니다. 그치? 네. 이렇게 얘기할 준비가 됐죠? 네. 됐습니까? 오, 씨, 귀에 쳐다보는 거가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리플레이. 자, 생략 1. 공통 부분의 생략입니다. 뭐, 자꾸 반복되는 거 생략한대요. 됐습니까? 뭐, are you happy? 했을 때, yes, I am happy. 안 하는 이유죠. Yes, I am. 하면 되잖아. Yes. 됐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 구가 어떤 덩어리, 뭐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 또는 동사 또는 동사 덩어리, 형용사 또는 형용사 덩어리는 생략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뭐. 맞죠.
그럼 더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이래 부릅니다.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다. 달은 밤에 빛나고. 읽어 보세요. 소리 내서 시작. The moon shines at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달은 밤에 반짝거리고 태양은 낮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태양은 낮에 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shines가 생겼댔다고요. 됐습니까? 의외로 이런 문장이 긴 문장 속에 섞여 있으면 막 여러분들 헤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end 나오고 the sun 나오니까 뭐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냐? 동사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동사가 없어. 반복돼서 생략한 거야. 됐습니까? 좀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만 쓰고 나머지 생략. Did you meet John? Yes, I did. 뭐 우리 두에 몇 가지 종류 했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 제일 마지막 거 먼저 해볼까? 얘는 뭐? 강조. 그쵸? 그 다음에 뭐 I do 태권도 하지 뭐. 이런 do는 뭐? 동사. 본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do you do 태권도 할 때 이거 말고 이거. 그 다음에 I don't do 태권도 할 때 얘 말고 얘. 얘들을 보고는 조동사.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Do you do 태권도라고 했는데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동사. 됐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대동사 이걸 얘기한 건 대동사. 대동사는 생략의 일종이다. Did 뒤에 meet John이 생략됐다. Yes, I did meet John. 만약에 얘를 써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갑자기? 조동사야. 강조의 did겠지. 아. 얘를 써버리면. 아.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그리고? Yes, I met John이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met John을 쓰면 그때 did는 뭔 거야? 대동사인 거고. 맞잖아. 맞네요. 됐습니까? 하나도 안 신기하다라는 약간 비하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투네요.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구문에 then이나 as 뒤에 말이 중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때 뭐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냐면요. 뭐 she is as tall as me 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그랬냐면 she is as tall as I 이래도 된다 했죠. 아. 그럼 이게 뭐 네. 이게 생각됐다고 as. 그 as는 원래는 뭐라 그랬어? 원래는 여기서 as는 원래는 접속사다. 응? 원래는 접속사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원래는. 원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접속사니까. 나는 그녀만큼 아, 그녀는 나만큼 키가 크다는 표현. She is as tall as I am 해야 된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에 따라서 모델에서 생략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여기 she is 있으니까 여기 반복된 be 동사 생략해 버렸어. 그러니까 문장이 뭐로 끝나? I로 끝나잖아. 네. I로 끝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관용적으로 봐준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 생략됐다는 거야. 됐습니까? Jack walks as fast as walks faster than Sam. Walks fast 대신에 does가 있는데 그것마저 생략할 수 있다. 얘가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게 원칙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마치 전치사처럼 행동해도 봐주기로 했다 이 말이야. 원래는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 반복되면 to만 쓰고 동사 원형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냐? You may come if you want. 이래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이제 해석합니다. 너는 와도 돼. 만약 네가 원한다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지? 틀렸다고요. 해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너는 와도 된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투는 있어야 돼. 대부정사라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투를 보고, 이 투를 보고, 컴이 생겼던 투를 보고 대부정사라고 그래요. 부정사 대신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 뒤에 얘가 생략됐는데요. 이 자리는 동가 만약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면인데 뭐 하기를 원한다면이야. 오기를 원한다면이잖아. 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 얘가 없으면 if you want to come을 해야 될 지경인데 want to come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생략된 말이 come이기 때문에 want to come이다. want to come이다. want to come. 그래서 to를 반드시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If you want to. to로 끝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정사고요, 문법은. 대부정사도 혹가다 한 번씩 선생님들 심심하면 문제 돼요. 해석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틀리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대부정사입니다. 안 틀리는 방법은 자꾸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보고 써보는 겁니다. 네가 원한다면, 뭐를 원한다면, 오기를 원한다면, 이제 오기를 원한다면. 너 와도 돼. 만약 네가 오는 것을 원한다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설명 되게 빨리 끝났죠? 뭐, 더 설명할 건 뭐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아이삭. 이삭. 아이삭. 영, 미국식으로 읽으면 아이삭이죠. 아이삭. 얘는? 아이. 아이비. 교복도 있잖아. 아이비 클럽. 이비 클럽 아니고, 그치. 하여튼, 이제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수잔의 집이고요. 네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짓고 싶을 수가 없었고요. 그의 책과 이바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답니다. 에바, 에바 그래. 알았어. 그녀의 드레스는 소프히아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고요. 생략 2. 오케이. 이번에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많이 봤는데 벌써. 됐습니까? 네.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거 많이 봤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 조건, 양보 부사들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종종 주어 플러스 비를 생략하기도 한다. 시간, 조건, 양보 부사. 뭐 얘들이 다 부사지 뭐. 그쵸? 뭐 하나 빠졌네. 누구냐. 이유. 됐습니까? 시간, 조건, 양보, 이유 같은 것들의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종종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하지 않고 뭐 하기도 한다? though poor. 이렇게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she was 또 나오잖아. 됐습니까? she 나오잖아. 그래서 do poor 이렇게 됩니다. do poor. 비록 가난 이 식으로. 비록 가난 she was happy. 그냥 행복했어. 이것도 다 뭐 얘가 무슨 절이라서 이런 짓 하는 거야 또. 부사절이라 가지고.
됐습니까? 문법적인 걸 다 지킬 필요 없이 뭐만 전달을 시키면 된다? 의미만 전달시키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수식어잖아. 어차피 수식어. 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됐습니까? 이거 as는 셋 중에 뭘까요? 그는 뭐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던데 그럼 이게 뭐겠어? 그렇죠. when이죠. when. 그렇죠. 그가 보이였을 때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었다. When he was a boy, when a boy, as a boy 이렇게도 보인단 말입니다. 글 속에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대해서 뭔가 더 얘기하네요. If it is necessary 이런 거. If it is possible. necessary가 뭐였죠? 필수적인. 필수적인.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if it is necessary 대신에 if necessary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if it is possible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표현을 if possible 이런 식으로 또는 뭐 if there is any money 뭐 이런 거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다르더라도 생략 it is가 생략돼 뭐 she is 뭐 이런 게 생략되기도 한다. 그래서 paint all the houses if necessary. 뭐 해라 집을 다 칠해라. 만약 꼭 그래야 된다면 필수적이라면 필요하다면 it은 뭐 대신 할게. 어? 이시 뭐 대신 할게? Painting all the houses가 대신 왔죠. Paint all the houses. If painting all the houses is necessary. 그러니까 집을 모두 칠하는 게 만약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다 칠하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꼭 해야 된다면 해. 이런 느낌. If necessary. 할 수 있으면 해 이런 느낌. Impossible. 뭐 stop and call me if any problem. 무슨 문제 왔다면. 그래서 그렇죠. 멈추고 나한테 전화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마치 뭐 수거 비슷합니다. 꼭 해야만 한다면이라는 수거보다. If necessary. 할 수 있으면 해. 라는 수고는. If possible. 명령문 뒤에 if possible. 명령문 if necessary. 이런 걸 붙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가능하면 해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네. If possible. If necessary.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헤맬 거고요. 이거 반갑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ile I was reading a book, practice the flute every day before the performance if it is necessary. Though he was tired,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 M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put in the refrigerator. 그 다음에 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when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이번에는 생략된 걸 찾아내라. If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Though in Paris, he h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오케이. 가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같이 가자. 호수에 수영할 땐 조심해야 된다. 나도 가보고 싶어. 비록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다. 에이 젠장. 왜 웃어? 선생님이 할 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고 필요하면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해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은 서점에 들러야 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문제 풀어요. 시험 쳐요. 다음 시간에 시험 쳐야죠. 그래서 시험 쳐서 보내세요. 아 돼요.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술 빠이프 안 보내면 다 쳐오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겠지 뭐. 저작거리에 전시되겠지 뭐. 저기 막 이렇게 머리 상투 잘려가지고 저기 무릎 꿇고 막 머리 막 이렇게 촥 눌리고 있겠지 뭐.